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KBS 보궐이사로 선출했고 이사장 후보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보궐이사로 선출을 했고 이제 호선을 통해서 이사장으로 보는 그 내정이라고 지금 이미 뭐 그 기정사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인호 교수가 KBS 이사장으로 내정이 됐다라는 사실을 전 단계 부분부터 좀 뭔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기령 이사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기령 이사장이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배경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좀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청와대의 사퇴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그 분석이 방송가에서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전임 기런영 사장이 이제 해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을 했는데. 그렇죠. 이때 이기령 이사장이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기령 이사장이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밀려서 그만두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예. 만약에 여기서부터 본다면 그 이인호 교수의 이사장 내정과 이기령 전 이사장의 사퇴, 여기서 이제 그 청와대의 심중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장을 교체를 했지만 이 KBS에 대한 정권의 입김을 계속 불어넣겠다라는 뜻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KBS 노조에서도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인호 명예교수 어떤 분이시죠? 또 노조가 지금 사례가 두 가지가 아닌데요. 예. 일단 지금 가장 가까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창국 전 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동영상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한창 논란이 일던 지난 6월에 한 TV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 강연을 보고 감동받았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이제 청와대 오찬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예. 이거를 역사 왜곡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역사 왜곡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그 주되게 다룬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죠. 그렇죠. 이때 그 이인호 교수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메모를 한 것으로 지금 그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이거 외에도 이제 2006년에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켰던 역사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간했던 교과서 포럼의 고문을 지냈고요. 예. 뭐 2007년에 그 광복절 대신 건국 절을 책정하자고 한때 이제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때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라고는 기구가 떴는데 이때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예. 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백범 김구 선생을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폄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규정을 한 바도 있었죠. 예. 예. 그래요. 뭐 성향이나 이런 건 이제 쭉 소개해 주신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하고 KBS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교수, 또 네. 얼마 전 방통위원회 심의위원장 맡은 박효정 교수, 예. 이인호 교수까지 다 그 역사 교과서 논란 빚는 그 현대사학회하고 관련 있는 인물들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박효정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교과서 포럼 이 준비위원장과 공동 대표를 지낸 사람이고요. 종북 척결을 내세운 이 뉴라이트 시민단체들의 연합기구죠. 자유민주국민연합의 상임 대표를 맡았던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예. 유영익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승만을 국부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이 뉴라이트 성향이 대한교과서에 관여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인호, 박효정, 유영익 이 세 사람에게는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언급을 했지만 다 공통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발간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드는 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일정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그 보수를 넘어서 거의 극우에 가까운 역사 인식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랑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예. 예, 이런 논란들이 그동안 그 뭐 발언들이 있을 때마다 보도가 되고 그랬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청와대가 이인호 KBS 이사장 카드를 빼든 그 가장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아, 지금 뭐 이인호 교수가 청와대에서 100년 전쟁을 비판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메모를 했다고 해서 또다시 수첩 인사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더 중시해야 될 문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 그 쭉 그 국정을 보면은 이념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예. 이념 문제에 대해서만큼 아주 단호한 태도로 보여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 앞서서 언급했던 세 명이 모두 이른바 그 좋게 표현하자면 신년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음흠. 이런 신년파를 방송과 교육에 포진을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 의식에 역사 의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의식을 깔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과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통로로서 교육과 방송을 설정을 하고 있고 예. 이 두 통로에 지금 그 역사인식이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크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교학사 교과서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그 정말 논란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좀 소모적인 논란, 그 결과적으로는 일선 학교에서 하나도 채택하지 않고 뭐 이런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중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점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개각이 있었을 때 교육문화수석과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했던 사람들 그 면면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그런 우려는 있었던 건데요. 예. 여기서 교육과 방송이라고 하는 두 축에서 이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으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겠죠. 예. 거기에는 일정하게 뭔가의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지금 앉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2년 전쟁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예. 뭐 나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방송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접근에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사장의 권한으로 또 간섭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하. 사후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서 사후 규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 예. 그러면 방송은 안팎으로 쪼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참 지금 뭐 노조나 이런 쪽은 앞으로 어떤 대응 계획을 밝히던가요? 일단은 그 지금 그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후 노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방침을 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세월호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과 이번에 이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볼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그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집토끼 그러니까 고정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펴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저 전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념 문제가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집토끼와의 어떤 결합도는 높아지고 이 집토끼의 울타리를 거의 철벽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이 더 경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음흠. 방송 문제를 넘어서서 전체로 본다면 이 점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생 문제와는 좀 너무 동떨어진 건데 이런 네네. 논란이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에도 또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군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